1914년 평안북도 북진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이태영은 한 손엔 가사책을, 한 손엔 법전을 들고 다니며 법조인이 될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화여전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태영은 1936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감리교 목사 정일영을 만나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했던 일제 말기,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던 정일영은 일제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걸핏하면 경찰서에 끌려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절 이태영은 남편을 대신해서 여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월급은 60원인데 남편의 약값만 한 달에 45원이 필요했습니다. 이태영은 누비 이불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에서 옷감과 솜을 떼어와 직접 누비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흰 비단에 여러 색으로 물감을 들인 다음 하나하나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고 가지런히 솜을 넣어 꿰매 만들어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불을 팔러 나가는 것도 이태영의 몫이었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또다시 염색을 하고 풀을 먹이고 천을 잘라 이불을 만드는 일이 거듭됐습니다. 일제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모두 걷어가는 바람에 무딜 대로 무뎌진 가위를 붙잡고 천과 씨름하다 보면 손가락에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 색깔이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하는데 거의 검은색, 초콜릿색 나듯이더라고요. 옛날엔 고무장갑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염색을 하려니까 색깔마다 손을 넣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가위가 귀했든지 그때 그냥 가위가 너무 안 들어갔고요. 그때 그 가위질을 하셔야 되니까 누비 한 거를. 손이 많이 다 상하셨어요. 손이 다 휘셨어요. 가위가 없어서요. 좋은 가위 다 빼들어가고 총칼 맨들하고 좋은 다 강한 나쁜 가위를 백을 줘서요. 그거를 그냥 써려면요 피가 떨어져요. 피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저런 실크나요 부드러운 거는요 가위가 안 든. 하룻밤에 명주 100피를 아휴 그걸 다 빨아서 풀을 해서 염색을 해서 그리고 다짐이 발 다짐이 손 다짐이 그 다음에 대등이질 그 다음에 홍두깨질 그 다음에 대림질 그래가서 써려면 피가 뚝뚝 떨어져서 가위질 하다가 저절로 너무 아파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자꾸 뼈는 이렇게 휘고 가니까 마지막 혼자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아 가위 좋은 가위 가져보면 좋겠다. 1945년 결혼 9년 만에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일영은 곧바로 서울의 미군정청 통역관으로 임용됩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정일영은 그때 평안북도 북진에 가 있던 이태영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6년 이미 33살에 세 아이의 엄마였던 이태영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합니다. 결혼 안 한 여자 같지는 않은데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여태 법과대학을 다니려고 저렇게 입학을 하셨노 말이지. 이제 그 하면서 또 이제 그 법률이라는 게 보통 다 이제 딱딱하고 아주 몸이 검정하다고 그래서 남자들도 참 아주 참 뭐 재미없다고 하는 판인데 아 여자가 어떻게 해서 또 그냥 그 법률을 하겠다고 저분이 들어왔는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듬해인 47년 막내 미숙이 태어나자 이태영은 쉬는 시간에 아기를 데려오게 해서 젖을 먹여가며 법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이 넷을 둔 30대 중반의 주부로서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했던 이태영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법대를 무사히 마칩니다. 50년 대학을 졸업한 이태영은 전쟁으로 피난 간 부산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남편 정일영은 이때도 외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6.25 피난 가서 피난 갈 때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한참 고등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 피난 시절에 조그만 집에서 그것도 뭐 살았는데 저 어머님은 또 나가셔서 부산 동네에 방 한 칸 얻어갖고 고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국민학교 1, 2, 3학년 때인데 엄마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2주만에 한 번씩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중학교 다니던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국민학교 고학년 이렇게 셋을 아버지가 기차 태워서 또는 기동차 태워서 또 어떤 데는 자동차로 해서 엄마 한번 보러 가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이태영은 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녀의 나이 38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은 모두 원하는 자리에 임용됐지만 판사를 지원한 이태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냥 말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의 부인을 판사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 이제 그 아래 강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왈부가 많이 있었던 분야인데 결국은 안 된다. 응? 그래서 판사 발령이 안 났죠. 남편 정일영이 야당 의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고 지조 높은 야당 정치인으로 살다 간 정일영. 그리고 가족법 개정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부부가 함께 걸어간 민주화 투쟁의 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일영이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엔 난데없이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을 찾아 집주인을 샅샅